첫 소식입니다. 저희 BTV 뉴스를 통해 보도됐던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일부 직원의 비리 의혹. 이 내용 중 특근 매식비 사용에 대한 지적이 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 외에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건데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은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불거졌던 노원구 서비스공단 직원의 특근 매식비 횡령 논란. 해당 직원은 야근 식대 명목인 특근 매식비를 점심시간이나 사적으로 사용해 구청감사에서 중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3개월에 경징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관리감독기관의 감사 결정이 무시된 결과였습니다. 감사과의 감사는 뭐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구청의 권고에 100% 따르지 않는 점 때문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노원구청이 해당 직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과정에서 드러난 공단 내 전체 특급 매식비 사용 실태는 참담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만 1,149건이 부당하게 사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부 사적 용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정해져 있는 1인당 기준 단가를 초과한 경우로 금액만 총 2,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4,240만 원 집행된 것 중에 부당 사용이라고 했던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단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특급 매식비가 얼마나 부당하게 뭐 말도 안 되는 분위기로 사용됐다는 감을 잡으시겠죠. 모두 세금으로 지원됐던 만큼 부당하게 쓰인 특급 매식비는 전액 환수가 필요한 문제. 다행히 노원구청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힐지 아니면 서비스공단 창단하고 부터 지금까지 그걸 다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될지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지방 공기업에 해당하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등 공익성을 바탕으로 경영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